뭔가 되게 군더더기 없이 딱 맞아요. 있을 것만. 딱 화이트. 아유. 집 좋네.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. 아니, 근데 너무 깔끔하고 좋은데. 저는 항상 그냥 미니멀 라이프? 깔끔한 게 좋더라고요. 진짜 깔끔하다.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두고 불필요한 것들은 거의 두자. 팬분들이. 그런 느낌. 너무 귀엽다. 아, 몸무게. 몸무게 되시는구나. 헐. 헐. 네, 매일 재요. 매일? 습관적으로 제 체중계에 올라가더라고요, 저도 모르게. 조금. 조금 늘었더라고요. 이게 붓길 가능성이 높다. 그럼 잘 아침에 잘 붓지. 붓기 차이가 많이 나, 막 2kg 막 2kg 차이가 나서 좀 그런 거에 되게 좀 예민한? 붓기가 어떻게 손발이 좀 차가워요? 네, 수족냉증이 좀 있고 순환이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좀 짜거나 맵거나 이런 걸 먹으면 그 다음은 땡땡 부어요. 그러면 약간 이날은 좀 어떤 날입니까? 저는 지금 화면 보고 깜짝 놀랐는데 좀 부었구나. 부었다고요? 어디가 부었어? 간이 부었나? 머리 부었나? 간이 부었나? 머리 부었나? 간생이 부으면 안 부을 수 있어. 간이 부으면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지. 어디가 부어? 아니 너무 엄청 자기가 그게 부어. 발일도 안 된다. 와. 되게 예민하세요. 예민하게 지금 조금 부어서 예민해진 것 같아요. 아, 저 머리 편하죠. 아, 예. 아 역시 머리 긴 사람들은. 아, 그런 맛이야. 네. 이렇게 부어서. 스마트 워치는 계속 차고 계신 거예요? 아, 네. 아, 수시로 체크하려고 건강체크. 아니, 그게 아니라. 핸드폰을 지금 잘 아무 데나 놔두고 다녀가지고. 가끔은 이렇게 체크를 잘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알려주더라고요. 우와, 이게 알려줘요? 네. 우와, 이게 알려줘요? 네. 문자 오거나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. 너는 어느 시대에 사는 거야? 너는 어느 시대에 사는 거야? 스마트워치가 뭔지 알아요? 몰라요.